적절히 상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드는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사드는 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되게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미국의 MD 체계는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복합 네트워크입니다. 탐지부터 요격 그리고 반격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우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그 미국 방어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신념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는 사드라고 프레임을 하지만 이 한반도 즉 남한에 확장이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공유했던 이 일종의 공통된 그 언어, 공통된 핵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일종의 이웃 국가라고 프레임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들은 미국과 공유하는 핵 보유 국가, 핵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사드는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자신들끼리 유지했던 핵 전략적 균형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2018년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드가 사실은 이미 저는 KMD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부터 가면서 이것이 한국의 한미동맹이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사드부터 MD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는 이전부터 KMD 킬진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빌딩하고 있는 이 삼각동맹. 근데 우리가 삼각동맹이라는 말에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삼자동맹이 하나로 들어가고 많은 보수 세력에서 얘기하듯이 결국은 북핵 문제에서도 미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보 공유와 이런 것에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냐 생각하지만 여기는 치명적인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일 동맹은 적어도 머리를 공유하는 동맹이지만 한미 동맹은 머리를 공유하는 동맹이 아니죠. 머리는 미국이 있고 몸은 몸이 우리가 되는 동맹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합쳐진다는 의미는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가고 하부 구조화할 수 있다는 지금의 모든 기술 같은 것들을 보면 그렇겠죠.